지오와 가나의 대화. 지오, 가나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가나, 주말에 숙제도 하고 빨래도 할 거예요. 지오 씨는요? 지오, 저는 친구랑 밥 먹고 영화 볼 거예요. 오늘 배울 문법은 하고, 먹고, 입니다. 하고 숙제도 할 거예요. 빨래도 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고로 연결해요. 1번, 2번 고로 연결해요. 숙제도 하고 빨래도 할 거예요 가 됩니다. 먹고 친구랑 밥 먹을 거예요. 영화 볼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고로 연결해요. 1번, 2번 어떻게 연결해요? 친구랑 밥 먹고 영화 볼 거예요 가 됩니다. 고 어떻게 말해요? 하다, 하고, 먹다, 먹고, 공부하다, 공부하고, 싸다, 싸고, 좋다, 좋고, 작다, 작고, 크다, 크고, 적다, 적고, 명사는 이고를 사용하여 학생, 학생이고 친구, 친구고가 됩니다. 고 어떻게 말해요? 마셔요, 마시다, 마시고 바빴어요, 바쁘다, 바쁘고 해요, 하다, 하고, 먹어요, 먹다, 먹고, 와요, 왔어요, 오다, 오고, 쉬어요, 쉽다, 쉽고, 추워요, 춥다, 춥고가 됩니다. 고 대등하게 연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대등하게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대등하게 연결. 싸다, 좋다. 그 옷은 싸고 좋다가 됩니다. 고 시간의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먹어요, 마셔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가 됩니다. 형용사 고, 동사 고. 쉽고는 형용사 쉽다와 고가 결합한 것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쉽고 재미있어요 가 됩니다. 먹고는 동사 먹다와 고가 결합한 것입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가 됩니다. 형용사,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좋다. 받침 있어요. 가다. 받침 없어요. 모두 고로 사용합니다. 좋다, 고는 좋고, 가다, 고는 가고가 됩니다. 예문 어떻게 말해요? 어제부터 열이 나다. 기침이 나요. 어떻게 말해요? 어제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나요. 가 됩니다. 밥을 먹다. 이를 닦아요. 어떻게 말해요? 밥을 먹고 이를 닦아요. 가 됩니다. 먼저 손을 씻다. 오세요. 어떻게 말해요? 먼저 손을 씻고 오세요. 가 됩니다. 같은 주어가 두개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지호가 밥을 먹어요. 지호가 커피를 마셔요. 같은 주어가 두 개인 경우 뒤에 문장의 주어가 생략됩니다. 지호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가 됩니다. 같은 주어가 두개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내일은 비가 와요. 내일은 추워요. 같은 주어가 두 개인 경우 뒤에 문장에 주어가 생략됩니다. 내일은 비가 오고 추워요. 가 됩니다. 과거형이 두개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어제 밥 먹었어요? 잠을 잤어요? 과거형이 두 개인 경우 앞 문장의 과거형을 생략합니다. 어제 밥 먹고 잠을 잤어요가 됩니다. 과거형이 두개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어제 비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과거형이 두 개인 경우 앞 문장의 과거형을 생략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가 됩니다. 연습할까요? 어떻게 연결해요? 어제는 바빴어요. 어제는 힘들었어요. 어떻게 연결해요? 어제는 바쁘고 힘들었어요. 가 됩니다. 숙제를 해요. 잠을 자요. 어떻게 연결해요? 숙제를 하고 잠을 자요. 가 됩니다. 대화 어떻게 말해요? 지호, 가나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가나, 숙제하고 잤어요? 지호 씨는 뭐 했어요? 지호,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TV를 봤어요가 됩니다.